더불어민주당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민주당을 정권 재창출의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가덕신공항 완비와 북항 재개발의 창조적 성공 등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뛰는 시당 위원장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성환 강서 지역위원장과 최태경 기장 지역위원장,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시당대회를 열고 신임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크게 통합하고 크게 단결할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그 거대한 통합의 용광로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부산 시당은 지방선거의 승리와 정권 창출의 주역이 되겠습니다.